나는 사과할 게 없고 나는 미안할 것도 없고 너네가 사과를 하고 나한테 너네가 그 기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박을 한다면 내가 선처를 하고 만나볼 수 있는 생각을 좀 해보겠다. 그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막 뭐 맞았다, 뭐 뭐 당했다, 그걸 제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만두라고 할까 봐 그러면 또 이동을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어떠한 이유면 사과만 했으면은 사실 저 입장에서는 어렸을 때 일이니까 당연히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사과를 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국민들에게 사랑받던 스타 플레이어 기성용 선수가 지난 2월 27일 분노에 가득 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뭐 이거는 화가 난다 이게 아니라 정말 사람이 미칠 정도로 정말 황당하고 뭔가 있으면 제가 왜 지금 굳이 여기서 인터뷰를 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끝까지 갈 거고요. 꼭 진실에 대해서는 모든 걸 다 밝힐 거고 모든 걸 다 총동원해서 앞으로는 자비란 없습니다. 축구선수 기성용이 초등학교 시절 후배 선수들한테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축구스타 기성용 선수에게 과거 성폭력을 당했다는 이들이 명백한 증거가 있다며 공개 의사를 밝혔습니다. 기성용 선수가 초등학교 6학년 시절 후배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초등학교잖아요. 초등학교 때 그런 짓을 할 수 있다는 게 전혀 상상이 되지 않고 저는 기성용 선수를 끝까지 믿을 것이고 앞으로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기성용 선수. 기성용 선수의 성폭행 가해 의혹을 제기한 변호사를 직접 만났습니다. 그는 피해를 주장하는 C와 D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그 당시 현장에서 정말 경험하지 못했다면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저에게 했습니다. 그 이제 가해자가 두 명이잖아요. 기성용 선수하고 이제 B라는 가해자가 또 있는데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자기가 당한 강요를 받았는데 예를 들면 뭐 A와 B의 성기의 뭐 모양까지 기억을 하려고 구강성교를 할 때의 그 느낌까지 아주 비참한 참담한 심정으로 이야기를 했고 저도 들었습니다. 네. 가해자론 기성용 선수 그리고 현재 대학 외래 교수이자 당시 함께 축구를 했던 B가 지목됐습니다. 기성용 선수와 B 그리고 C, D 모두 같은 초등학교 축구부였습니다. 2000년 당시 기성용 선수와 B는 축구를 가장 잘하는 선수로 손꼽혔습니다. B는 주로 B를 담당을 했는데 주로 C가 기성용 선수를 담당을 하고 어쨌든 두 선수가 가장 강한 두 6학년 중에 선수였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도 그런 행동을 말리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 성폭력이 일어난 것은 축구부 합숙소라고 주장합니다. 기성용 선수는 반박했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그때 당시 상황에 대해서 증언해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그 사람들한테 연락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도 제가 다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먼저 연락 와서 그게 말이 되냐. 당시 4학년이었다는 후배 선수와 연락이 나왔습니다. 그 역시 합숙소에서 성폭력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같은 인적을 당사자예요. 같은 방에서 자고 같은 생활했어요. 당연히 그것이 저만 생각하니까 모든 사람과 대화를 나눈 것 같아서 그런 일 없었다. 오히려 C와 D가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04년 중학교 축구부에서 폭력을 저질렀고 결국 강제 전학 등 징계를 받았습니다. 가해부에서 지원해라 와 이렇게 있잖아요. 막 들고 와서 한 게 아니라 저희가 모여있는 집합시켜놓은 그 장소에서 그 일이 벌어진 거 이런 것
그걸 눈으로 봤고. 네네. 지금 그것도 너무 지금 생각하면 너무 힘들고. C와 D의 가해 사실이 드러나자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들의 성폭력 피해 주장도 그 진위가 의심된다는 여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줄곧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던 D가 카메라 앞에 나섰습니다. 그는 2004년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사과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몰랐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는 언론에도 막 나올 정도로 이제 처벌을 받았었는데 그게 저희는 사과인 줄 알았어요. 그 당시에는 사실 몰랐는데 이제 어른이 되고 나니까. 그러니까 저도 2004년도 때 정말 저희가 가해했던 그 미안한 마음도 알겠더라고요. 하지만 자신들이 성폭력 피해자란 주장 역시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이재용, 이다영 사건 이제 이렇게 지켜보면서 사실 많은 용기를 얻었던 것 같아요. 예. 물론 저희도 가해자였지만은 저희도 피해를 받았었던 부분에 대해서 예, 그래도 20년 원한이라 해야 되나? 용기를 한번 내고 싶었어요. 기성용 선수와 B가 한 학년 아래인 자신과 C에게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건 2000년 1월경부터라고 주장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스포츠 뉴스가 끝나면은 이제 거의 불을 껐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줄줄이 자거든요. 그 장소에서만 매번 일어났어요. 여기 이제 머리맡에 이제 사물함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자고 그다음에 발 밑에 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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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고. 성폭력이 일어났다는 합숙소. 지금은 사라진 해당 숙소의 과거 항공 사진을 찾아 확인한 결과 구조가 일치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5,6학년이 왼쪽 방에서 잤고 4학년이 오른쪽 방에서 잤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저희가 거짓말할 것 같았으면 몰래 당했다 하지. 저희는 항상 그 같은 장소, 항상 그 위치에서. C는 주로 기성용 선수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정확하게 뭐 다섯 번, 여섯 번 이렇게 특정 횟수를 그렇게 기억할 수는 없지만 네. 일단 뭐 한두 번 부여하고 그랬던 건 아니라고 확실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방 자체가 뭐 2인 1실 이런 방이 아니라 단체로 이렇게 자는 방이었어요. 두 방이 있었는데 네. 그런 데서 이제 그런 데서밖에 한 적이 없어요. 뭐 따로 어디로 뭐 누르든지 이런 건 없었어요. 20년 전의 일이지만 C와 D는 자신들이 어디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구체적으로 묘사했습니다. 누워서 했어요. 예, 항상 누워 있으셨고 B씨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다리를 벌려서 이제 그 사이에 앉아서 이렇게 자주 당했었고 A씨한테 이제 한번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는 그 골반에 앉아 있어가지고 예, 그런 일이 있었었죠. 2000년 1월 B가 유사 성행위를 면제해준 날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엄청 울고 하니까 이제 B씨가 와가지고 오늘 하지 마라 하면서 이렇게 고개를 들었는데 이제 A씨랑 C씨가 옆에 이제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미안해가지고 예 그냥 바로 그냥 모른 척하고 이렇게 잤죠 그냥. 이렇게 울면서 빠져나간 게 저는 그때 솔직히 억울했다고 생각했어요. 같이 당하는 상황이었는데 친구만 빠져나가니까 그게 되게 어린 나이에도 억울했던 감정이 남아있던 거네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성폭력은 최소 6개월 동안 계속됐다고 합니다. 하기 싫어도 거부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막 뭐 맞았다, 뭐 당했다, 그래서 얘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만두라고 할까 봐 그러면 또 이동을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어떠한 이유면. 저는 그때 정말 축구선수가 되고 싶고 축구를 정말 하고 싶었던 지역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사과만 했으면은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어렸을 때 일이니까 당연히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사과를 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기성용 선수처럼 B 역시 성폭력 의혹을 부인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MBC PD 수첩 PD 최원준인데요. 그런 일은 없었고요. 없었고. 뭐부터 이상 뭐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폭로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기성용 선수랑 저랑 어렸을 때부터 친했어요. 반짝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 같고 어이가 없고 화나고 황당하죠. 화나는 게 황당하죠. 기성용 선수는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에게 사과할 일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나는 사과할 게 없고 나는 미안할 것도 없고 너네가 사과를 하고 나한테 너네가 그 기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박을 한다면 내가 선처를 하고 만나볼 수 있는 생각을 좀 해보겠다. 그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기성용 선수와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 사이에 후배 E가 있습니다. 그가 기성용 선수의 입장을 C와 D에게 전달했다는 전화 통화 내용입니다. 누구였어? 누구였어? 기성용이 형? 너한테 전화 왔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뭐 지난날에 과오고 읽고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형도 같이 축구인이고 다 이미지가 있지 않냐. 애들한테 사과를 하고 할 수 있는데 벌써 형이 지금 여기 사과하고 인정하면 형은 다 읽고 나서 사과하는 거 아니냐. 기성용이 형이랑? 성형 형 만나서 얘기하게. 오보 기사를 형 일단 먼저 쓰고 나서 만나자고 하신다니까요. 아니 오보 기사를 어떻게 쓰고 먼저 만나냐. 폭로 첫날 이뤄진 통화였습니다. 후배 이의 말에 따르면 기성용 선수가 사과 의사를 밝힌 듯 보입니다. 저는 단 한 번도 피해자들에게 내가 잘못했으니 이거를 덮어주라고 절대 얘기한 적이 없고 그래도 그 피해자는 자기의 선배로서 그리고 선한 마음으로 그 피해자를 도우려는 마음으로 가운데서 중재 역할을 했는데 어쨌든 피해자 쪽에서 그 후배를 이용해서 지금 악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성용 선수 측 변호사는 피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폭로 자체가 오보였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주장합니다. 자, D씨가 기성용 선수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자, 그거를 틀어드리겠습니다. 홍보기사 일단 나가는 쪽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네. 이건 제가 명예, 우리 홍보기사를 내면은 성예형 쪽에서 이제 네. 명예훼손이나 이런 거 혹시나 걸 수 있어. 네. 그런 거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해줘요. 네. 아직. 자, 생각을 해보시면은 자기가 정말 피해를 당한 사람이면은 정말 떳떳하고 오히려 가해자가 지금 바늘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상황입니다. 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제발 고소하지 말아줘라고 합니까? D씨는 왜 오보 기사를 내겠다는 말을 했을까?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덮으려고 했었어요. 저 혼자 하나 바보 돼가지고 그냥 사과만 받으면 정말 끝낼라 했어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하루 이틀 동안 어떠한 이제 액션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기다리던 사과 대신 그들에겐 각종 의혹이 쏟아졌습니다. C와 D는 기성용 측의 언론 플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까지 그들의 주장을 의심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여론이 그냥 막 다 공격하고 이제 뭐 저 전화 받으면은 돈 바라고 했냐 뭐 했냐.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일단 그냥 막 저희부터 이제 전화 오고 뭐. 뭐 이거 기자분들한테도 뭐 이렇게 연락 오고 했는데 너무 힘들었고 아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사실을 말하고 했는데 이게 너무 힘든 상황이 된 느낌이었어요. 그냥. 기성용 선수 측은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피해를 입으셨으면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면 됩니다. 정말 20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을 발표를 확실한 적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거를 밝히시면 됩니다. 법적 책임은 묻습니다. 저희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빨리 공개라는 것이고요. 잘못에 대한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측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를 증명할 증거가 더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제보들이 있었습니다. 나도 당했다. 기성용 선수한테 똑같이 당했다. 그래서 축구를 그만뒀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런 걸로 유추해 봤을 때 분명히 증거를 저희가 공개하게 될 경우에 예를 들면 뭐 진술을 번복하라든가 이런 식의 압력이 들어갈 걸로 저희는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법정으로 깔끔하게 가지고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공정한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했죠.